사실 이영민 양이 페이스북에 태극기 집회 흥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코스프레 옷 입는 거 효과 있다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되게 저도 그럴듯하다고 생각했고, 여기 나와 계신 형님 누님들도 최대한 예쁘고 멋지게 하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아, 태극기 집회에 저렇게 잘생기고 예쁜 분들만 가는 게 바로 태극기 집회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엔 더 예쁘고 멋지게 입고 오실 거죠? 네, 다음 순서로는 문재인 물러가다라는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다음번에 부른다고 합니다. 예, 이번 순서는 청년 김지연 선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늙은 청년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면, 아니 박근혜 대통령 위기에 처하신 이후에 욕이 늘지 않으셨습니까? 전 입에서 욕이 10년 동안 나왔을 욕이 거의 매일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희 엄마가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무슨 욕을 이렇게 잘하냐고 해서 너무 창피해서, 그러면 내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래도 감사할 이유가 꽤 많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대충 알았거든요. 대충 감사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시고 이렇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해지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신 대통령께서 나라를 건국하셨고 얼마나 엄청나신 천재께서 이 나라의 경제를 이만큼 끌어내셨는지 정말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유가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 저 요즘에 더 절감한 것 같습니다. 숨쉬기 힘드니까 숨쉬는 숨소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재인 미워하는 거 당연히 하시지만 우리 이제 욕하는 거 그만두고 싸우는 거 그만두고 우리 제대로 싸워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내가 희망을 갖는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제가 생각한 싸우는 무기,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 무기를 가지고 구출해야 될 인질로 잡혀있는 그분들이 있는데 요 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영상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거 밑에 이승만 대통령님의 유언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난 잘 안 보이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 이승만 대통령님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같이 영상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물론 여기에 불교 신자도 계시고 다른 신을 믿으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대통령께서 우리 민족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맡기고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탁한 분이 누구냐면 1904년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1941년도에 전 세계가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때,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을 예언한 것뿐만이 아니라 소련이라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예언을 하셨고, 전 세계를 향하여 공산주의와 대항하도록 싸우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공산화를 한 몸으로 막아내셨다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의 공산주의 치하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하지 않은 모든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감사해야 될 그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민족을 위탁하였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족이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네, 우리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는 이유, 하늘의 하나님께 전 세계를 공산화해서 막아선 그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민족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거는 줄거리만 봐서 얼마나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 부분 하반절에 유진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사인데 찾을 수 있으나 내어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9월 19일 날 그저 내어줬죠. 하지만 자격 없는 자가 내어줬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여적죄로 그 형사고발까지도 당했던 문재인이 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법과 제도로 이제부터 싸웠으면 합니다. 네, 지금 송갑석이라는 사람이 8월 달에 무엇을 입법을 했냐면 북한에 마음껏 돈을 퍼줄 수 있도록, 두 번째 북한 동포들한테 2달러, 3달러짜리 달러와 쌀 조금과 남한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해주는 북한 풍선을 통일부 장관의 허락 없으면 보내지 못하게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리고 납북자를 실종자로 이름까지도 바꾸는 법안을 올렸었는데 우리가 법이 무슨 법이 오가는지를 감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안은 마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서 국민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다행히 이 법안은 발의가 됐지만 취소가 됐습니다. 네, 철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매일 하루에 20개, 15개씩 올라오는 이 법안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태극기 집회, 유튜브 이거 지금 막으려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절대 불법적인 행동하지 않거든요. 합법적으로 법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고 벌금을 매겨서 우리의 재산을 빼앗고 우리를 감방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 뜨고 이거 당해야겠습니까? 예, 안 되죠. 그래서 입법 예고 시스템에 여러분 다 같이 감시해 주십시오. 회원가입하셔서 왜 반대하는지, 반대합니다 한 줄 하시면 모릅니다. 띄워주셨나요? 제가 포스터 하나 만들었는데 입법 예고 시스템을 보시면 아시고 지금 누구를 타겟해서 누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지가 보면, 지켜보시면 이들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우리 반대를 지금은 작년에 30분에서 5만 건의 반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한 명에서 15,000개 가까이 올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바꿨냐면 주민번호 하나당 의견을 한 번만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게 전혀 영향가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전산을 바꿨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이들도 무서워해요. 하지만 단지 만 개, 천 개가 반대가 올라갔을 때 이거는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태극기 집회 대표님들, 각 단체 대표님들, 우리가 만들어주는 이 반대 법안 숫자 가지고 국회 쳐들어가세요. 왜냐하면 법안이 발의되면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법안을 철회할지 법안을 통과할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 자유한국당, 미래한국당, 민주당 중에서 조사파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주고 국회의 자리를 준 그 배지 단 국회의원님들 이 힘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이 숫자 반대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해오니 이 소위위원회에서 이거를 막아주십시오라고 국회 쳐들어가면 의원님들도 이 힘을 받아서 막을 수가 있거든요. 싸울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국회의원들, 우리가
뒤를 몰아줍시다. 국민의 힘이 여러분들을 밀고 있으니까 마음껏 싸우라고. 국민의 힘으로 여러분들 뒤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마음껏 싸우라고. 법안에 반대하는 숫자로 그들에게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4개 법 어르신들 회원 가입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입법 반대 어떻게 시스템 어플 어떻게 들어 회원 가입 멋지잖아요. 저 끝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회원 가입해드리고 어떻게 반대하시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은 수다를 떨고 문재인을 욕을 했던 법원에 올라온 이 법안 이거 잘못됐어라고 카톡방에서 떠드시고 커피숍에서 이번에 누가 변재련이 1인 미디어 규제하는 법 이런 거 올렸는데 그 놈은 어떤 놈이고 이렇게 해서 버스 타고 가는데 옆에 친구하고 수다 떠는 거 전화로 수다 떠시면서 이것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온 국민이 법안을 볼 수 있게 이 주사파들이 어떤 법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올가매려고 하는지 온 국민이 감시할 수 있게 입법 반대 시스템 꼭 우리가 집중하듯 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말싸움에서 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같은 단어 다른 뜻 예를 들어서 여러 어르신들 지금 제일 기분 나쁜 단어가 뭐예요? 우리끼리. 네? 우리들끼리. 틀딱. 네. 딱딱한 틀에 갇혀서 틀딱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 오히려 그냥 물어보세요. 틀딱이 뭐야? 그래서 틀리하면. 딱딱. 답변을 틀리라고 하지 마세요. 틀리를 끼셨어도 나 임플란트야. 이렇게 그들의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 틀리하고 임플란트는 가격차가 너무 나거든요. 나 임플란트야? 내가 임플란트 안에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렇게 그들의 말을 그냥 딱 원천 차단하세요. 사랑. 우리는 하나의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제도라는 아름다운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꾸리도록 한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온갖 다른 것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외에는 다 그냥 변태의 성욕. 그냥 말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그냥 별태 성욕일 뿐이에요. 동성애, 뭐 기계성애 이런 걔네들이 만들어놓은 단어 입에도 올리지 마시고 그냥 밀어붙이세요. 변태 성욕. 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좀 마음에 찔려요. 돋아요. 뭐 사기치면 찔려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말하는 양심이면 저들이 말하는 양심은 어떻습니까? 양심수 들어보셨어요? 양심수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전복을 위해서 빨치산을 행동을 했거나 비전향 장기수들을 양심수라고 합니다. 34년 동안 감방에 있다가 북한 간 그 사람 1년 만에 북한에서 처형당했거든요. 34년 동안 어떻게 감방에서 먹고 살 수 있었는지 북한 사회를 동요시켰다고 하거든요. 같은 단어 다른 뜻이니까 지금은 단어를 얘기하지 말고 저들이 단어를 얘기하면 그래 네가 말하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이 이 단어인지 우리 말싸움에서 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수많은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몰라서 재판을 쫓아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불합리하게 재판을 하던 우리 가운데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극기 집행부에게 제안을 하는 건 저 같은 이렇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연사들도 세우시지만 반은 우병우 수석님 담당 원세훈 국정원장님 담당해서 그 주에 있었던 재판 보고회 형식으로 해서 태극기 집회에 오면 그날 그 주에 있었던 재판이 무엇이 있었고 뉴스에서 가르쳐준 재판의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 자리에 오면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 오면 진실을 알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화이팅!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자유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헬조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99일 이후로 헬조선이 열려서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끌려들어갈지 아니면 이 자유 아름다운 자유대한민국에 저렇게 헬조선에 갇혀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는 저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자유세계의 국민으로 노예 해방을 시킬지 이거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이야기 마저 나누겠습니다.